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여섯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그 하나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게 하나씩만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다행이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거룩한 분이 되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한테서 거룩한 분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 우리 주님이 우리 삶,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룩한 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말씀드렸죠. 나라의 개념,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주님이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도가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건 무서운 기도면서 또한 이제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섭다는 뜻은 뭐예요?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사라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것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하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것, 하늘의 뜻으로 내 결정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축복된 기도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거든요. 끊임없이 많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줄 아는데 내가 자꾸 좋아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해.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해요. 정말 재산을 쌓아 죽을도록 가지려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월용할, 연용할, 평생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뭐 잘 사니까, 아이, 내가 내일 하루 못 살겠어, 어디 가나 뭐 한 끼 밥 세 끼 못 먹고 살겠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장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 원어로 이제 존재, 본질의 양식,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것도 구해면 똑같이 맞아요. 이해돼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 건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그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게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 주기도 모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를 조건적인 기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어떤 조건적인 기도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핵심이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란 것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기 위해서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용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용서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답일까요? 당연히 아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답 안 하셔서. 예, 용서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용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용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어떤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이제 젊은들이 많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섬기는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청가대, 뭐 큰 교회니까 청년들 많고 하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히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침 교회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교회 나가가지고 뭐 주차도 봉사하고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서 맨 뒷정리까지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청년사회 보면 하지만 그 열심히 하면서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거든요. 막 재밌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즐거워. 그래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막 기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매는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막 끌려다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한대. 자기가 자원을 해. 자기가 자원을 해서 막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도 막 즐거워하진 않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결국 어느 날 그 자매랑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신앙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나누다가 그 여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어떤 그런 상처들을 꺼내놓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뭐냐? 이 여자 청년이 어렸을 때, 대학 초년 때 실수로, 정말 실수로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후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한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막 교회다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온전한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여청년을 부르다가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용서했다. 너가 그렇게 네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돼. 아니, 네가 도대체 너가 뭔데 너를 용서하지 않냐고. 야, 하나님이 너 용서했다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너가 너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너 따위가 뭐라고 너 용서하지 않아? 라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혼냈어요. 근데 이 혼나는 것 속에서 이 여자 청년이 막 펑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인정을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요 모든 종교에 있는 율법주의이고 행위주의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고 내 신앙생활에 뭘 받기 위해서 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조건적인 분이라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조건을 달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은혜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은혜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다, 여러분 그걸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불교 가시면 돼요. 불교 가시면요, 내가 정을 열심히 수도하고 돌을 닦으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반에 든대요. 그럼 거기 가시면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서를 해줘야지만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적인 기도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시 말씀드려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나오고요, 그 율법적인 행동은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사실은 좀 제가 사실 원래 헬라어 원어 같은 건 잘 안 설명은 안 해요. 제가 혼자 보지만 말을 딱 안 하지만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헬라어 원어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미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11절과 12절 사이에 카이라고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는 대등 접속사, 그리고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리고가 아무튼 그리고라는 대등 접속사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아페스, 이게 뭐냐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피의 과거형으로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좀 명심하십시오.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빚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빚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앞에 부분이고요, 뒤에 분에 호스, 것같이 뭐뭐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여튼 이게 종속 접속사에다가 또 카이가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미페스는 되고요, 아피에멘이라는 게 돼. 이 아피에멘은 현재형이에요. 용서합니다예요.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용서를 했습니다, 과거형이고, 용서를 합니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빚진 자들, 나에게 빚을 진 자들에게, 이 빚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내가 용서를 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 그리고 우리들의 그 빚을, 우리가 받은 그 빚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들의 그 빚진 자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 헬라의 원어를 번역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어.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용서하는 삶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 지금 12절을 제대로 번역한 번역이 됩니다. 에이, 그럼 목사님, 그럼 성경 왜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그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처음 번역한 게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의 기초에서 주기도문의 영문 K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다른 성경의 번역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바로 영어 번역이 한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이 라틴어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약간 원어에서 번역되는 거와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라틴어 성경은요 교권주의가 가능했던 어떤 천주교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지금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르침, 천주교의 교권 중심에서의 용서에 대한 정의와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달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대리적 용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이 지금 천주교의 교부에 있는 신학과 지금 프로테스탄트, 즉 바울 신학이라고 설명하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신학의 용서하는 개념이 약간 달라져요. 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런 번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권주의적으로 번역이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야 되는데 왜 고치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말씀하셨던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하는 행위는요, 일치된 거예요. 동일시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용서를 받는 자야.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는 행위와 용서를 하는 행위를 구분을 시켜요. 이게 두 가지 행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대인의 문화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행위와 내가 용서를 하는 행위는 뭐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행위 자체를 두 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당시의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용서를 받는 행위와 용서하는 행위는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군가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님이 너무 불쌍해서 탕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돈 내놔 이러는데 이걸 보고 누군가가 그 주인에게 꼰질러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1만 달러 비유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내 주인에게 1만 달러 빚진 것이 탕감된 것은 그 내 주인과의 관계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규가 나한테 10만 원을 받았어. 10만 원을 빚졌는데 내가 100불이라고 합시다. 100불을 빚지는데 그 100불이라는 것을 내가 됐어 아빠가 용서해 줄게 안 갚아도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대규가 누나한테 갚아야 될 20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따르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 A와 B의 관계와 A와 C, B와 C의 관계는요 전혀 다른 관계예요. 지금의 사회에서 그 논리를 따지면요 말이 안 돼요. 내가 1만 달러한테 탕감 받은 것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건 받아야죠. 지금 사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 받은 것과 용서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로 인식하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용서하지 않냐? 용서 안 받아서 그렇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문장의 순서가 거꾸로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받는 자는 용서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만약 용서하면요, 당연히 용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내 이웃의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간소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였고 그 문화의 가치로 이해한다면 이 기도는 맞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와 동일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는요,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으려고, 아, 기도한. 아니요, 기도는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받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이 기도의 핵심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용서 받은 자니까. 우리가 이미 축복받은 자니까. 아니, 우리가 이미 능력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요. 아니요. 내가 용서할 때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기도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12절의 첫 번째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동접속사. 같은 문장 연결된다는 앞에 있는 문장 11절과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11절이 뭐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따로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카이, 이 형용 접속사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라는 이 접속사로 인하여 같은 한 문장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그 빚을 용서받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빚진 자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용서받음과 용서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양식,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란 이유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인식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용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요, 결국 용서받는 자가 아닌 용서받은 자로, 받은 자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분명히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뭐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양식과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이유도 없이 고통스러운 용서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 너 무조건 용서해야 돼. 너 힘들어? 너 그 따위로 뭐 힘들어? 뭐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보며 내가 용서하는 마음과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남으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다른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져 가는 것. 마치 그런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은혜가 내려오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면서 용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둔 어떤 칸막이가 있을 거예요. 그 칸막이를 치워야 돼요. 그 칸막이를 치우면요, 그 은혜 빛이 그 모든 곳에 다 밀어, 모든 어둠과 믿음이 싹 물러나게끔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 용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삶,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용서가 발견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예요. 상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성인이 계십니다. 뭐 우리가 천주교이지만 어쨌든 상프란시스코라는 믿음의 성인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즉,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용서하게 돼요. 용서해야지만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용서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저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워해, 계속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해도 그 사람은 잘 살아요. 내가 미워하는 만큼, 그러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 더 잘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세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요. 용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 사람은 잘 살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길 원하시느냐? 그렇게 용서함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내 삶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 내가 더 큰 사람, 더 큰 용서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더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용서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으로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였을까? 분명히 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 한 명에게, 아니면 또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 아니 산상수훈이라고 모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예요. 공동의 기도문이에요. 즉 주기도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의 놀라운 그 은혜 사이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은혜 사이클로 들어가면요 더 많이 좋아져요. 그 공동체 너무 아름다워져요. 근데 반대로 용서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이클로 빠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무너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왜 분열하고 갈라지고 무너지냐? 결국은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없어서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시면 딱 잡으시면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나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용서로 말미암아 더 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사이클이 아닌 반대로 악순환의 사이클로 가면 어느 공동체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이 왜 갈라지고 왜 그렇게 깨어지느냐, 왜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주는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 이 세상과 진탕 고생하고 와라, 그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함으로 더 큰 은혜를, 용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A, B, B, A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하게 되든, 용서해서 용서를 받든, 이 두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요. B, A, A, B, A, A, B, A. 그러면 이게 처음에 A인가 B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가면 안 하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용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 큰 놀라운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내가 물질이 많고 성공하고 뭐하고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내가 용서하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내가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내는 게, 여러분 그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게 기쁨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